지금 메타버스가 도착하고 이재명 후보가 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도착해서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소녀 못 얻어. 일로. 좀 있다. 기다리세요. 안 사시니까. 예, 이분이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나 좀 해줘요 그랬는데 이거 좀 한번 환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무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국민 일꾼 더 저기 세금 술꾼. 예, 맞습니다. 일꾼과 술꾼. 이거 정말 멋진 건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 이걸 어떻게 써가지고 오셨어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아, 그냥 정말 진심이 담겨서 이렇게 썼고요. 적어도 이름을 말해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을 담았습니다. 왜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너무 많은데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니. 일단 가장 큰 게 본부장 비리겠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일단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건 뭐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얘기 아니고 저는 지금 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이거 삼각주자 하기 싫습니다. 야, 그래요. 아무튼 이런 기발한 이런 걸 들고 오신 분은 처음인데 내가 들고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거 이거 정말 이리 오세요. 같이 그 행진 좀 하게. 야, 이렇게 기발한 걸 들고. 구미 힘이 써왔습니다. 술꾼과 일꾼의 대결. 그렇습니다. 이재명 일꾼, 윤석열 술꾼,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구미 시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굴 찍으시겠습니까? 술꾼과 일꾼의 대결. 승부는 이미 결정나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술꾼도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높여 불러주는 거고, 저는 윤석열을 양아치라고 부릅니다. 선배 애첩을 뺏어가지고 꿰차고 사는 양아치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조폭도 안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나온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고,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미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같은 양아치를 대통령 후보로 뽑은 데 대해서 석고 대죄하고 당장 당을 해체해라.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애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애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기발한 술꾼과 일꾼의 대결 이미 승부는 결정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잘 써먹었습니다. 예.